보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경쟁 상대인 미국의 보잉사가 거의 덤핑에 가깝게 가격을 내린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. 하지만 이건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강동훈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 기자. 예. 보잉이 워낙 싼 값을 제시하긴 했군요.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것만 가지고 결정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주된 이유는 물론 가격입니다. 예. 예, 하지만 이 절반 가격에 더 많은 비행기를 주겠다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. 그런데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인 배려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정치적 배려라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동안 보잉은 미국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연속으로 록히드 마틴에 패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이 이 전투기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고등훈련기 사업을 보잉사에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거기다가 미국 국방부 2인자인 패트릭 세너인 부장관이 보잉사 부사장 출신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것도 이번 결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예, 맞습니다. 보잉사가 강조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보잉사는 훈련기의 90%를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1만 7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약속했습니다. 트럼프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와 맞아떨어진 거죠. 그에 반해서 록히드 마틴과 카이 측은 훈련기 60에서 70%를 미국 내 공장에서 제조할 수 있고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. 표면에 드러난 계획만 봐도 보잉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더 끌리는 조건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카이 사장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? 그렇습니다. 예,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하성룡 전 사장은 이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사업을 따내는 게 우선이고 여기서 생기는 적자는 F-35를 구입하는 나라 등 다른 국가에서 충당하면 된다는 전략인 반면에 현재 김정은 카이 사장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략의 차이도 수주 실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군대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전 사장도 이 보잉사가 절반 가격을 내놓을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자, 어쨌든 T-50은 뭐 우리 방위산업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이번 예. 수주 실패로 수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일단 이번 수주 실패로 T-50A는 이 미 공군이 외면한 기종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되죠. 이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남미 시장 등을 겨냥했던 수출 전선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당초 카이 측은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 2025년 미 해군 훈련기 650여 대에 33조 원 그리고 제3국 시장 수출 50조 원 등 이 사업 규모가 100조 원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는데 결국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예,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